한인타운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,000불만 우선 내라 그래서 그것도 냈는데 막 돈을 던지고 말이야. 악덕 건물 주인들한테 당하고만 사니까 이런 거를 뽐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, 내가. 빌딩에 모기지 내야 되고 한 사람을 봐주면 옆에 사람도 봐줘야 되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모든 문제를 빌딩 주인한테 블레임을 하게 된다고.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.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넣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100% 이해하기 전에 사인을 한다는 것입니다. 불경기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렌트비와 수수료의 할인을 원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기지를 내고 건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테넌트들이 이제 그런 조항들을 외부해달라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또 랜롤드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도 뭐 몰기지가 있고 융자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 계약은 트리플렛, 즉 세입자가 건물을 세금, 보험료, 그리고 관리비 일부를 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어 리모델을 할 경우 세입자들은 일부 공사 비용 책임과 가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 건물주가 바뀌면 새 건물주는 렌트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. 매년 올릴 수 있는 그 퍼센티지를 캡으로 나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3% 5% 이상 인크리스가 안 된다든지 고정을 조금 시키는 게 올라가는 상한선을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. 그럼 일부 계약서에는 릴로케이션이란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상가 건물 안에서 다른 유닛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. 건물주 또한 일부 세입자 때문에 골치를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렌트가 1,000불인데 800불을 내렸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랜드로드가 그 800불을 받게 되면 그게 소위 웨이버라는 게 되는 거예요. 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말고 에빅션 프로세스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렌트를 800불로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200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. 건물주 허락 없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서블리스를 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전체 유닛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들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블리스도 준 상황에서 만약에 보험도 없다. 그러면은 당연히 랜드로드한테 이제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죠. 내일은 프라임 뉴스 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 입주자와 매니저 사이의 갈등, 그리고 SQL이 뒤파진 문제 등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